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오늘 이 미사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도록 정성껏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은 우리 본당에서 마련한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이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성되시도록 시복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만 명이 넘는 여러분 같은 교우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3분이 성인 품에 오르셨고, 이번에 8월에 124분이 복자 품에 오릅니다. 네,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숨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신 최양업 신부님, 우리가 시복되시도록, 시성되시도록 기억하고, 그분의 모범을 본받고, 감사드리면서 그분의 시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말과 행위로 행위로 죄를 죄를 많이 많이 지었으며 지었으며 자주 자주 음부를 음부를 소홀히 소홀히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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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저의 큰큰 탓이옵니다.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간절히 간절히 바라오니 바라오니 평생 평생 동정이신 동정이신 성모 성모 마리아와 마리아와 모든 모든 천사와 천사와 성인과 성인과 형제들은 형제들은 저를 저를 위하여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 빌어 빌어주소서.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진실하시고 자애로우신 아버지, 독생 성자와 사랑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밝혀주셨으니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고 평화와 희망을 불러일으키시어 저희가 교회에 모여 친교를 이루며 아버지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돌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주님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 천주 존재, 강생 구속, 상선 벌학과 함께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믿어야 할 기본 4대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럼 과연 삼위일체란 어떤 의미입니까? 삼위일체의 뜻.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서로 완전히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한 신성을 지닌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이 되기 위해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본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뜻 금방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도 우리나라 말이 참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쩌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무한하신 하느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을 온전히 다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들의 언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 다들 들어보시고 한 번씩 다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표현은 그 자체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언어로 하느님의 신비를 어찌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하느님을 간단 명료하게 인간의 언어로 개념화해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그 자비와 사랑, 자신들이 체험한 무한하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라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먼저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기에 우리들은 그런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을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아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느님의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님, 지치고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기도 안에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시고 그런 하느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호자, 협조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이십니다. 고린도 1서 2장 7에서 10절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바오로 사도는 우리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교만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도 또 우리 인간의 머리나 지혜로도 소유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을 우리는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도 말이나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간절히 청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40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친교 안에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인 저희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남북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남과 북이 분쟁으로 맞서고 있는 지금 저희에게 사랑의 빛을 보내시어 모든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 저희 모든 신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본당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게 하소서. 삼위일체이신 주님, 놀라운 주님 사랑의 신비를 굳게 믿으며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송가 340번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으로 오신 예수의 땅을 이루어드릴 땅을 신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 저희가 파도를 갖고 얻으며 성취를 따라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소서. 저는 진심으로 미치는 자를 위하여 나아가소서. 계속해서 512번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 저희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한 위격이 아니라 한 본체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의 계시로 저희가 믿는 주님의 영광은 아드님께도 성령께도 다름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위격으로는 각각이시요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며 위엄으로는 같으심을 흠승하오며 영원하신 참 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며 소리 맞춰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영성체 하시는 동안 가톨릭 합창단에서 토마스 가브리엘의 주님의 성령이 부르겠습니다.
송채성가 499번 부르시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특언을 받은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6월 예비신자교리반이 목요반 오후 7시 30분과 주일반 오전 10시로 개설되었습니다. 입교를 희망하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마당에서 6월 22일에 있을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 도보순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 가능하오니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 혼인교리가 18일 수요일 오후 7시 코스트홀에서 있습니다.
교구청과 명동성당 수립시 이용하셨던 진입경사로가 망합감 공사 관계로 6월 23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주일까지 전면 폐쇄됩니다. 진입경사로 폐쇄로 인해 차량 출입은 완전히 불가능하며 도보로만 성당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약자분들, 장애우분들의 너른 안내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안내된 출입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최양업 신부님을 기억하는 이런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생 누굴까요? 최양업 신부님이십니다. 183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모방, 프랑스의 모방 신부님께서 우리나라 신부님도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나라 신학생을 모집했는데 1836년에 그때 제일 먼저 지원한 신학생이 최양업 신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원 신부님도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세 명의 어린 그 지금 우리 중학생 나이밖에 안 되는데 그 어린 신학생 세 명이 걸어서 마카오까지 갑니다. 6개월 동안 걸어서 마카오에 도착해서 거기서 5년 동안 함께 공부합니다. 그 중에 한 신학생은 병으로 죽고 최양업 신학생과 김대건 신학생이 5년 동안 공부하고 1842년에 중국으로 와서 이제 2년을 더 공부합니다. 2년도 공부하고 1844년에 부제품을 받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직자는 누굴까요? 최양업 신부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는 누굴까요? 김대건 신부님입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부제서품을 받았는데 최양업 신부님이 생일이 6개월이 빨라요. 그래서 아마 한 3초 먼저 부제가 되셨을 겁니다. 최양업 신부님 먼저, 김대건 신부님 두 번째.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부제서품을 받아서 부제님이 되셨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운이 좋게 그 다음 해에 사제서품을 받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입국해서 안타깝게 이제 잡히셔서 1년 1개월 만에 신부된 지 13개월 만에 순교하십니다. 김대건 신부님 이제 신부님 되시고 4년 뒤에 1849년에 최양업 신부님이 신부님이 되십니다. 신부님이 되셔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활동하시던 신부님들이 프랑스 신부님들인데 활동한 내용을 교황청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황청에서는 프랑스어로 된 그 소환을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 세계에서 라틴어로 된 소환만 공식 문서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프랑스 신부님들이 쓰신 그 글을 프랑스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번역해서 로마로 보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하는데 아니에요. 프랑스 신부님들이 쓴 불어로 된 글을 최양업 신부님이 라틴어로 번역해서 로마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프랑스 신부님들보다 라틴어를 더 잘하셨던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보다 아마 라틴어를 잘하셨을 겁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신부님이 되셔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12년 동안 활동하십니다. 5개 도, 충청도, 뭐 강원도, 경상도 5개 도를 다 맡으셔서 1년에
7,000리를 걸어 다니셨대요. 1년 동안 7,000리를 걸어서 그야말로 이제 발이, 집신이 닳도록 다니셨겠죠. 그러다가 길에서 병을 얻으셔서 이제 우리 저기 어딥니까? 연풍 저 그쪽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 천주교 역사 안에 베드로 사도가 있고 바오로 사도가 양대 어떤 커다란 공로를 세운 사도들이라면 우리나라에는 김대건 신부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최양업 신부님이 계십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많은 교우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셨고 좋은 교리서,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양업 신부님은 땀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땀으로 순교하신 최양업 신부님 우리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분도 복자가 되시도록 성인이 되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1,000명이라고 치면 여러분의 10배, 10,000명 여기 있는 사람의 10배가 순교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 지금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의 10배가 순교하신 거예요. 다 머리가 잘리시고 목매달리시고 능지처참을 당해서 이름 없이 죽은 선교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6.25 때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신부님들도 순교하신 신부님들도 수녀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그런 선조들, 선배 신앙인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복음화하는데 아시아를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최양업 신부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며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 몸과 마음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83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보 간지에 있는 최양업 신부 십옥시성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보내주시어 혹독한 박해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 자애로운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땀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는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구만리 고달픈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방곡곡 교우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돌보는 데 온 정성을 다 바쳤나이다. 자비로운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의 선교 열정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몸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